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 충북의 한 기업이 마스크 만 장을 기부하며 온정을 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윤희 기자가 전합니다. 이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충북 지체장애인협회에 마스크 1만 장을 후원했습니다. 저희가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를 해보자고 해서 숙련회 대신 매년 소외계층을 돕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도 있고, 그리고 또이 힘든 시기에 장애인분들이 조금 더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협회 쪽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충주시 중앙탄면회 후원단체 이름은 매년 소외계층을 위한 행사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날 지원된 마스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전달되어 코로나 예방에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은희입니다.